예, 오늘 예, 바람이 좀 불고 날씨가 그렇게 매우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쌀쌀합니다. 상당히 여기는 체감 온도가 예, 좀 예, 추워서 좀 저도 이거 예, 옷을 걸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예, 김건희 대통령 예, 통치 10개월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경제는 지금 뭐 무역 적자가 1월 한 달만 해도 126억 조원 예, 났고요. 또 김건희가 전기에서 천공이 전기에 했겠죠. 예, 지금 국민의힘 대표로 예, 내세운 김기현이 판사 출신이죠. 근데 정말 추악한 짓만 벌리고 있는데 김기현이 안철수한테 매우 밀리고 있는데 네, 김건희를 잡는 상총사 안혜욱 교장, 정대수 교장, 이 백은종이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김건희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예, 저 요락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예, 오늘 안혜욱 회장님 멀리 경산에서 올라오셨는데 예, 건강하세요? 아, 예. 뭐 그럭저럭 지릴만 합니다. 하여튼 오늘 다시 만나서 우리 백은종 선생 그리고 또 우리 정 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저 앞에 김건희 사무실 있는데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어때요? 감회가 어떻습니까? 줄리 안녕. 아, 오늘 우리 정대태 회장님 나왔죠. 우리 정대태 회장님 이제 거리에 투사가 돼가지고 이 잡는 삼총사의 한 이력을 담당하고 요즘 뭐 집회마다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어때 체력이 딸리지 않으세요? 먼저 우리 저 초심 백은종 대표님 70회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미 어저께 지나간 일이니까. 진짜. 그리고 오늘 참 새롭네요. 오늘 그 어떻게 보면 봄이 오는 길목도 같고 좀 성급한 마음인지 모르지만 또 2023년도 2월하고 2일이 되다 보니까 저 서산에 치는 해도 따스함을 느낄 수 있고 좋네요. 아까 우리 안 회장님이 주니야 안녕 하듯이 야 명진아! 이리 나와라! 저기 준리가 저기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 명신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사사건건 예, 지금 모든 것들이 지가 점괘대로 지금 흘러가지 않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준리 오빠이셨던 안혜욱 회장님 여동생이 저렇게 궁지에 몰렸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줄리가 가발선 쭈꾸미 놈 말만 듣고 나 기소하고 해가지고 지금 공경에 빠져서 지금 해결하려고 직접 기록을 떼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중으로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명신아 다음 공판 때 꼭 보자. 그 너가 정인으로 채택할 거니까 너는 꼭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안녕. 아, 정인으로 줄리를 채택을 해야 맞죠. 줄리 문제 논란이니까 예. 줄리냐 아니냐니까 줄리라고 지명된 김용신을 증거로 증인으로 채택하면 재판장이 불러줄까요? 그거 불러줘야지. 당연히 그 당사자니까 그 말하자면 또 고발의 주체인데 그 명예훼손 것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법 등 명예훼손 등으로 이제 했으니까 김건희가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김건희가 윤석열을 자기 나름대로 지시를 해서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윤석열이 너무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난번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뭐든 자기도 손을 내리고 있는데 윤석열만 혼자 손 올리고 있으니까 저 병신 새끼 저거 하는 눈초리로 압을 국가가 나오면 압을 봐야 되는데 윤석열을 째려보고 있던데 그거 보셨어요 정 회장님? 그 사진 봤죠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전 그 얘기보다도 그제 이틀 동안 그 대통령실에서 그 캄보디아의 그 12살짜리 그 심장수술 했다는 애를 초청해서 방에 대통령 축구도 하고 또 안아주고 하는 걸 보면서요 그 김건희 그러니까 김명신의 인간성 짐승 같은 인간성 그 얼마나 가증스러웠는가를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김명진은 김명진 동생 김진환이라고 있어요. 걔가 뭐 식당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는 친척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심한 중상을 입은 걸로 알아요. 아 김건희가 하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김건희 동생 김진환. 아 그러니까 예. 네. 그럼 뭐 산재처리해서 보상 좀 해줘야 돼. 산재처리가 안 돼요. 그 법규들을 부려가지고 산재 가입을 안 하니까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어렵게 산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김건희. 그러면은 예. 그러면 김건희는 지금 캄보디아 그런데 그 의료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국내에 있는 자선단체에 연결해 주고 끝나야 돼. 이미 그 소년은 연결돼서 네, 네. 수술도 1차 받았고 네. 이미 또 수술도 예약돼 있는 사람이에요. 네. 대한민국에서 수술받기가 어려워서 네. 못 받는 사람이 아니고 네. 이미 예약돼 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생색을 내기로 자기가 다 한 것 마냥 예, 또 사기를 치고 있잖아. 그러면은 어쨌든 윤석열 천은 그 계획을 캄보디아 한 사람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5200만 대통령 아니에요. 5200만 중에 그런 불치병 난치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당사자도 있고 그 보호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볼 적에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얼마나 가슴을 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그건 뭐,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가 잘 돼서, 예, 치료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받을 거라 그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예, 새로, 치료받기 어려워서, 자신이 치료를 받게 해주는 것 마냥 그런 쇼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또 보고요. 안현 회장님. 예, 지금, 대한민국이 김건희에 의해서 주물럭거려지고 있는데, 최고 문제점이 뭔지 몇 가지만 참.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요? 아, 지금 김건희가 대한민국을 주물럭거리는데 예. 안 회장님 보시기에 제일 문제점 몇 가지만 짚어달라고요. 그 캄보디아 그 청소년도 다 14살인가 청소년인데 장가 가도 될 나이인데 그 큰 애를 왜 그 어린애처럼 뭐 다시 뭐 껴안고 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번에 거기 저 아랍에미리트 가서도 그 밑에는 백바지 입고 위에는 군복 입고 그 여군들 불러놓고 뭐 남자들이 조할 상이라는 등 뭐 에이스 중에 에이스라는 등 지금 무슨 뭐 술집 뭐 멤버도 아니고 그 아가씨 데리고 가듯이 그냥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보니 과거에 나쁜 버릇이 또 버릇이 몸에 배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이 부려야 될 사람들 대통령실 직원을 수십 명을 데리고 거기다 경호요원까지 또 경비요원까지 몇백 명을 데리고 오뎅 처먹으려면 저 관제에서 처먹지 오뎅 어묵으로 대구 서문시장까지 그 오뎅 먹으려고 돈 예산 뭐 1억도 국비를 썼을 건데 세금을 낭비해가면서 아무 공직에 있지도 않고 하는 사인이 대구 서문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건 국정농단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김건희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행동도 못 하니까 안타까워서 자기가 대통령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김건희의 성격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한 70%는 주도적으로 나서야만 만족하는 그런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 국정 70%는 김건희가 주물럭거린다고 보는데 정 회장님이나 안 회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쟤는 100% 하고 있어요. 저는 나는 많이 봐준 거네. 100% 하고 또 캄보디아 그 청소년 아니니까 그 바보는 또 뒤에서 가지고 뭐 깍꿍하고 뒤에서 있잖아요. 와서 그걸 그냥 뭐 그 소아비처럼 그냥 세워놓은 거지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5층 전부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보면 정 회장님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막 반말로 웃어 고개 들고 웃어 나가 나가면은
보통 남자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얼굴이 찡그려질 텐데 윤석열은 그때마다 웃음을 띄우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예, 김건희한테 지시받는 걸 당연시하고 아, 그게 즐거운 것 같은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한 말에 이어서 난 명신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야 김명신 너 지금이라도 그 돌아가신 분 너 친척이야 따지면은 너 외할머니의 친정 조카니까 너고 남도 아닌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놔둔다는 것은 너는 하나를 보면 열한다고 너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철면피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너든지 네 동생이든지 너 어머니든지 보내서 조문을 하거라. 그리고 아까 조진님 말씀은 지금 누가 봐도 윤석열은 꼭두각시 그냥 대통령이란 직함만 갖고 있고 김건희의 리모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는 표정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거 예 그래도 대통령이고 공식 석상에서는 집에서는 성년아 성년아 부르더라도 공식 석상에서는 요자라도 불러줘 나가세요 아니면 고개 들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나가 고개 들어 웃어 이런데도 윤석열이가 흐뭇해하는 표정을 보면 윤석열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김건희한테 이미 지배당해서 김건희를 조주로 모시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저 생각을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 결혼 전부터 이제 윤석열이 처음에는 김명신이가 아쉬워서 윤석열을 찾아갔고 그 후에부터는 이제 윤석열이가 김건희한테 김명신한테 코가 낀 거고 그래서 끼어가지고도 결혼을 하지 않으니 하다가 충성맹세를 했잖아요. 내가 이 조직은 버려도 너는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한민국은 버려도 김건희는 안 버리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자 조작범 구속도 안 시키는 게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망해도 김건희는 보호하겠네요. 아 그렇죠. 아, 야, 무서운데. 안회장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거 무서운 상황을. 그건 내가 잘 알죠. 왜냐하면 김명신이하고 뭐 줄리든 야 명신 보감이든 얘하고 좀 사귄 남자들은 좀비가 내가 지금도 내 성은을 입으려고 만세하고 따라다니는 거니까 지금도 김건희 성은을 입으려고 만세면서 그렇죠. 주변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내가 알기에도 여러 명이 있는 거라 근데 여러 명은 한 10명 넘습니까? 뭐 내가 집합식의 시안을 보진 않았는데 대충 10명이 넘는지 10명 밑인지 그 10명은 넘죠 그럼 20명도 넘습니까? 자꾸 그 너무 곤란한 그럼 30명 초과합니까? 아니 10명은 넘고 아니 그래도 대충 20명이나 30명이나 40명이나 청혼을 기다리는 남자들이 그 김명신이 제1회 결혼식 1999년 3월 28일 그 로버텔 엠베서드 할 때 그 결혼식장에 왔던 그 애인들 사진 있으면 이거 갖고 와서 저한테 좀 제공해 주시면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요즘에 김건희하고 접촉한 남자는 누구든지 다 장재원부터 시작해서 권성동이 하루 저녁만 자고 오면 마음이 다 변호자예요. 오직 김건희한테 안 넘어간 남자 누군 줄 아세요? 누구세요? 누구예요? 이명수 그지 안혜호 기장님은 안 넘어갔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명수 이 안혜호 기장님하고 이명수 기자만 김건희의 성은을 베풀기를 기다리지 않는 두 사나이 중에 사나이죠. 우리 안혜호 기자한테 박수 한번 보내줘요. 중전마마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안혜호 기장님이 처음에 그 줄리 당시 줄리로 예명을 불리던 명신이를 만났을 때 딱 인상에 영부인 줄 상이던가요? 어떤 상으로 어떻게 봤어요 첫 인상에서? 예, 약간 그 뭐지 그 새끼 무당 비슷한 그 신기가 약간 있는 뭐 그리고 키는 큰데
키도 크고 손도 크고 얼굴도 사각형으로 남자처럼 크고 완전히 그 남자처럼 생긴 뭐 여자로 봐서는 좀 못생긴 얼굴이었죠. 여장군 스타일이셨군요. 그건 무엇인지 뭐 장군 되는 만큼 된다 그러면 그건 말이 그렇죠. 되죠. 근데 요즘에는 뭐 얼굴이 다 변했잖아. 뭐 그건 뭐 지금은 하도 많이 뜯어고쳐가지고 내가 알아볼 수가 없었고 뭐 없었지. 하여튼 뜯어고친 걸 우리가 탓하는 건 아니고 예, 과거에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우리가 좀 부정적인 곳에서 일을 했더라도 그 후에 윤석열을 만나서 윤석열을 잘 타일러서 착한 길 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남의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예, 이 주변 분들한테 사기를 치지 않고 정대태 회장 같은 분 피해를 안 입혔다면 그 사람 영부인 누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과거 때문에 우리가 영부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예, 예.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김건희는 그 사기술을 버리지 못한 데 이 문제가 있다. 이거 정 회장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그 부분. 아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신분도 조작하고 얼굴도 조작하고 논문도 조작하고 학력도 조작하고 조작 전문가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중에 조작 전문가들 있죠. 단체로 있는 데가 있죠. 검찰 특수부 조작가들 다 그 친구들하고 지금 어울려서 계속 지금 조작질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한번 설명드리면 이곳은 저 앞에 김용신 사무실이 5층에 있는 김용실 사무실 앞이고요. 우리 세 사람은 예, 그 준리 김용실을 잡는 독수리 삼총사의 길거리 나와가지고 이 추위에 떨면서 김용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몇 마디 충고에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이죠. 이걸 듣고 김용신이 반성을 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예, 새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는 것도 아니고 없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아닌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 좋은 분위기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엄동설 안에 70노구의 노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밖에 약 300 직선거리 야 2-300m의 창문 넘어 김명순이 윤석열이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에, 분명히 듣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새로 들어오신 분이다 김명순한테 다시 하고 싶은 얘기는 공은 쌌는데 죄를 쌓지 말거라.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한 얘기대로 네가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네 동생 진한이가 그 돈쫄라라는 그 체인 식당을 할 때 거기에서 내가 알기로는 그 할머니 조카 친정 조카 외할머니 친정 조카가 거기서 혹사를 당하다가 중상을 입고 너희 식구들이 치료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하다가 지금 최근에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챙기고 해야 되는 것이지 캄보디아 그 보여주기 식으로 아까 우리 백은정 대표님 말씀 않고 다 자선단체에서 치료하기로 한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는 데다가 숟가락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아까 우리 안혜 회장님 말씀 않고 야 다 큰 아이 12살 남자면은 다 남녀 안다고 왜 그런 애들 네가 안아주고 그래 응? 그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고 너는 네가 지은 죄를 벗으려면은 네가 이제 권력을 검찰 권력을 또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네가 숨기려고 하면은 숨길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알고 너 주가 조작한 거 너 정대택 아저씨 작년에 그 국정감사 증인 출석 못하게 너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호언 장담했던 거 그리고 너 그 법무사 부인까지 네가 꼬드겨가지고 네 차에 태우기도 하면서 나를 모함했던 거 너 어머니 지금 민주당에서 너 어머니를 이제 고발한다고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공모자고, 우리 기술 주가조작도 공모자인데, 민주당은 그것만 고발할 게 아니고, 347억, 장재원이가 내가 준 허위상고증명서를 들고, 2018년도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을 몰아붙였다가, 2019년도 윤석열 인사청문회 때는, 내가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 다 조사해 보니까 더 추궁할 게 없다. 에이, 더러운 놈아. 장재원이 너, 김효리한테 넘어간 건지, 어? 윤석열을 뭐, 니가 뭐, 쓸쌔딸 신고, 뭐, 햄 사다 줘서 그거 먹고 넘어간 건지, 이상이 없다. 지금 그 후에 윤석열 장모 지울지는 347억 허위상고증명 사건으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 장정아, 한번 나와서 얘기해봐라. 아, 그리고 정례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명진, 김건희도 동업자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소를 또 민주당에서 고발을 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조리 오빠로 조리와 매우 가까운 사이 있었잖아요. 요즘 안타까운 마음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이라도 조리가 반성을 하고 지지를 구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을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뻔뻔하게 사기수를 동원하고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 길을 벗어나려고 술수를 쓰고 쓸까요? 이거 지금이라도 김건희가 반성의 여지가 있을지 아니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상담하시는지 그 부분에 좀 조리 오빠가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우리 그 최은순하고는 잘 아는 사이인데 김병신이 하고는 그렇게 파악을 덜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쟤는 줄리는 저는 말은 길게 하면서 남의 말 길게 하는 굉장히 싫어해요. 예, 간단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 할 때도 딱 물어가면 말 듣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어디 가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남 말을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또 저 바보도 또 말은 많이 하는데 지금 무슨 말이 딴 사람 말 안 들어요. 윤석열. 그러니까 예,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길게 듣는 것이 굉장히 싫어요. 남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제가 저 아이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저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회가 다시 이제 재검을 받아라. 차라리 그 김건희가 그러기를 바란다는 것은 내일 지구가 반으로 쪼가려지는 걸 바라는 만큼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0.01%도 그럴 여지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아 그렇죠. 아까 좀 70% 이렇게 아니에요. 그걸 다 그 국정도 100% 그것도 100%입니다. 아 그럼 무조건 주가 조작법 우리가 구속시키는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아 그렇죠. 구속시키려니까 뭐 검찰을 다 지휘하고 있으니까 직접 지휘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누가 그냥 기소할 사람이 없잖아요. 검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아 박근혜가 박정희 딸 박근혜가 감옥 갈 줄 상상하셨어요? 아, 전에 못했죠? 아니 그거 박근혜 감옥 가는 것보다도 검불 10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뭐 한 석 달 넉스로 다니면 내려야 되니까. 믿습니다. 우리 안혜영 교장님을 교주로 모시고 3개월 안에 끝난다니까. 우리 안혜영 교장님만 믿으면 끝나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아미타불.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김건희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한을 나는 70%라 했는데 안혜영 회장님 100% 휘두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력자, 실질적인 대통령, 이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윤석열을 찍어서 김건희 대통령 만들어준 이분들이 새겨드려야 될 얘기죠. 이미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특히 그 한동훈에게 이야기하는데 한동훈이 다음 차기를 노리고 뭐 이러는 모양인데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가가지고 지금
아, 길거리 하기도 바쁜데 뭐 너까지 돌아갈 차례가 있을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해서 기소를 했는데 아 이걸 민주당도 아니오고는 무고로 했다고 김건희를 좀 고발 좀 해주세요. 예, 아, 민주당 예, 법률팀에서는 김건희를 안혜호 회장을 줄리임에도 불구하고 줄리가 아니라고 지금 기소했는데 대해서 무고로 좀 예, 고발해달라는 말씀이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는 창피스러워서 저 어린애 데리고 내가, 아, 우리 셋이 나이가 없지만 220살이 넘은데, 내 저 어린애를 데리고 고발할 수도 없고, 고소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 이장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름 만에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 여기 올 때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세요? 오늘, 부터는 뭔가 그 밝은 서광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예, 태양도 예,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요즘 김건희가 예, 도끼를 품고 윤석열을 몰아치면서 국정을 지금 농단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 대표에 김기현을 정지했잖아요. 판사 출신. 근데 지금 안철수한테 많이 밀리는데 이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아, 그거는요,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지금 김건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3월 1일부터라도 5분 국민의힘 당대표는 백운종을 한다면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조건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지금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아, 그거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 된다는 보장 절대 없습니다. 아, 나는 오히려 저 강신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강신업도 대표 출마했나요? 어, 했습니다. 아, 그래, 지금, 아, 그렇군요. 그, 저기, 이제 추우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예, 정 회장님 또, 우리 국민들, 특히 윤석열 찍어서 김건희 대통령 만든 분들한테 호소 좀 해주세요. 좀, 제발 마음 좀 돌리라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도 우리 국민 약 40%, 오늘,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36%까지 이제 지지율이 내려가고 저기 부정은 뭐 61%까지 올라가고 했던데요. 거기에 보면은 부정하는 윤석열 싫어하는 쪽은 무능 무식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위기 두려움도 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 36% 40%가 지금도 윤석열이가 간첩을 많이 잡아서,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나쁘다 하면은, 뭐가 나쁘냐? 그럼 뭐가 좋냐?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못 잡던 간첩도 많이 잡고, 그, 세도를 부리던 노조도 지금 뭐, 압수수색해서, 이제 그, 질들이게 하고, 이런 거, 또 행복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자기한테 오는, 자기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건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핵을 만들면 원래 우라늄을 어디다 가져올 거면 그 폐기물을 어디다 묻을 것이며 누가 핵실험은 어디서 할 것이며 아니 핵을 만들면 경제부터 망가져요. 그러니까 아, 저 무역을 전부 미국에 들어가지고 무역을 못하게 막을 텐데 그건 윤석열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고 걔가 말하는 그 핵은 그 핵이 아니고 핵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어쩌네. 아마 그거 다 알 필요 없고 그 무슨 말을 본인이 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모를 거니까 그 뭐 윤석열이한테는 요만한 기대도 가지고 이 국정 운영의 1%도 하지 않으니까 하여간 나 기소하고 해서 너 재수 원 붙은 건 알지? 어? 너 지금 법정에 나와야 돼. 그 너 제1의 결혼식도 모르는 조선일보 이런 놈들이 무슨 팩트 체크한다고 바보 같은 소리 하는데 그런 놈들 믿고 하다가 너 지금 망한 거야. 너 빨리 나와가지고 이실 죽고 하고 옛날에 내가 줄리를 했고 줄리 했는 걸 사과하고 그렇게 하고 나한테도 태권도 오빠한테도 사과하고 그것만을 꼭 하기를 바란다. 더 하실 말씀은? 아니 마감하려면은 아까 말씀대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은 하면서 이제 그 김건희가
뭐 전에도 결혼식도 하고 저 친정에서 막 그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게 하고 사기를 사겠다 사기꾼이라더라 그러면 그건 그 가짜 뉴스다 이러는 사람들 이 방송을 듣는 약 대한민국 국민의 36에서 40%는 서울의 소리 아침 8시 뉴스 코멘터리 오후 8시 허니 라이브를 들어보시고 매주 화요일 날 5시 윤석열 응징 윤석열 사법 리스크 초심과 정대택이 진행하는 그 방송을 들으시면은 정말로 윤석열 김건희가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인식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나도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마지막이라니까 뭐 유언 끝에서 마지막이 아니고 끝으로 끝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건희는 잘 듣거라. 너가 저런 많은 그 재앙이고 그걸 묻기 위해서 인생을 조작하고 조작을 하고 거짓으로 막 살아왔지만서도 이제 너 거짓이 줄리가 아니라는 그것이 괜히 너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지금 다 밝혀지게 생겼으니까 너 알다시피 한동훈이가 잘 처리할 줄 알죠? 안 되지. 너 옛날부터 내 성질 알잖아. 나는 너희 같은 그런 불의한 것 보면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내가 끌어낼 테니까 그리 알고 오늘부터 정거 그 기록 그거 열심히 보고 거짓말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라. 이러인 망할 일. 예. 예, 지금 우리 준이 잡는 명신이 잡는 건이 잡는 독수리 삼총사가 이 김건희 사무실 앞에 와서 경고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김건희는 이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반성의 여지가 없는 오직 구속시키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극악한 마녀 같은 여자라는 거 다시 한번 확실히 오늘 이 자리 위로 말씀드리면서 서울에 내려가 안혜영 회장님, 정대석 회장님이 머지않아서 빠르면 3월달 늦어도 5월달 안에 김건희 구속시켜서 김건희가 구속시키면 순발이 잘려서 당장 대표님 사퇴일 윤석열 퇴진까지 도저히 우리가 이뤄내도록 했습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였는데 천시를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